안녕하세요. 지니쌤이고요. 같이 볼 문제 오늘 2019학년도 고3 7월 모의고사 장문이었죠. 41, 42에 있는 제목과 그리고 어휘 문제였고 얘는 그렇게 어렵게 나온 건 아니었는데 어휘는 그래도 항상 어려울 수가 있어. 그러니까 어휘 같은 경우는 전체 지문 관통하는 주제 확인한 다음에 주제에서 혼자 반대로 가는 말, 개를 골라야 되고 우선 가볼게요. 어떤 이야기인지. 첫 번째 문단 보니까 우선 동물 이야기였죠. 많은 동물들이 태어나. 근데 어떻게? 유전적으로 프리프로그램 되니까 이미 프로그램 만들어진 채로 태어나고 있는 거죠. 그런 말 뭔지 모를까봐 5월 뒤에 한 번 더 얘기해주고 있는데 이 말이 더 어려웠죠. 얘를 오히려 앞에서 확인했어야 되고요. Hardwired. 잘 나온 얘가 그래도 외워놓으시고 타고난 이 뜻입니다. Hardwired. 이미 날 때부터 타고나 있다. 지금 똑같은 얘기였어. 날 때부터 아예 만들어져 있대. For certain instincts. 어떠한 특정한 본능과 행동에 있어서. 맞는 이야기죠. 동물 날 때부터 타고나 있어. 아예 행동과 본능이 만들어져 있어. 그 얘기였고 계속 가보니까 유전자가 가이드, 안내해주고 있죠. 근데 무엇을? 그들의 몸과 그리고 그들의 뇌의 건축, 어떤 만들어주는 방식을 이미 정해주고 있대. 특정한 방식으로. 근데 그 방식은 define, 정의해주고 있죠. What they will be, 그것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동물들이 행동할지 아예 define, 정의해주고 있다. 맞는 이야기죠. 앞에 나왔던 타고났다. 똑같은 이야기였으니까 A는 통과시켜야겠죠. 맞고요. 그 다음 계속 가서 보니 거기 대한 예시가 나온 거네. 파리의 리플렉스, 지금은 반사 능력 같은 거. 반사 능력인데 to escape, 탈출할 수 있어. In the presence of a passing shadow, 지나가는 그림자 같은 거 보이면 도망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a robin, 얘 잘 나오는 새인데 뭐 울새, 굳이 외울 거 없고요. 어쨌든 지금 예시지. 이러한 동물에 이미 타고난, 만들어져 있는 그러한 본능. 무슨 본능? 남쪽으로 날아가, in the winter, 겨울에. 본능이고요. 그 다음 또 곰이 desire, 욕구를 가지고 있죠. 무슨 욕구? 동면, 겨울에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욕구 가지고 있고 또 보니까 개가 drive, 얘 반드시 외워놓으시고 명사를 쓰면 욕구, 충동의 뜻입니다. 충동, 개의 본능, 충동이 있어. 무슨 충동? 그 주인을 보호하려 하는 그러한 충동도 있대. 이런 거 전부 다 뭐야? 동물의 본능, 타고난 프로그램 이야기죠. 거기에 대한 반복이었고 이러한 모든 것들은 예시가 될 수 있겠죠. 본능과 행동의 예시인데 됐다 한 분이 that are hardwired. 아까 뜻이 뭐라고 했죠? 타고난, 그 뜻이었죠. 타고난 행동과 본능을 보여주고 있대. 여기까지는 계속해서 동물은 본능, 타고났다. 그 얘기였고 조금 더 가볼게요. 그 다음 문장 가서 보니까 hardwiring. 이러한 타고난 본능은 allows, 허락해 이러한 생명들, 즉 앞에 나온 이러한 동물들로 하여금 to move, 움직이게 한대. 누구처럼? As their parents did. 그 부모가 했던 것처럼 날 때부터. 이때 두 가르키는 거 앞에 나온 move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동물들은 이 부모들이 했던 그대로 날 때부터 움직일 수 있다. 그 얘기였고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to eat for themselves and survive independently. 뭐 하기도 해? 스스로 먹기도 하고 또 독립적으로 생존도 가능하겠죠. 어쨌든 여기까지는 전부 다 동물은 타고난 본능이 있다. 그 얘기였고요. 넘어가서 두 번째 문단 가볼게. 두 번째 문단 보니 이제 약간 내용 바뀌고 있죠. 첫 번째 문단은 타고난 동물의 본능 이야기였는데 두 번째 문단 가서 보니까 이제 누구 나왔나요? 인간 나왔죠. 근데 인간들에게 있어서 이 상황이 약간 달라진대. 아, 그럼 인간은 동물과 다르구나. 그 얘기였고 그럼 왜 다른 건지 확인해 봐야겠지. 뒤에 보니까 우리 뇌의 인간은, 아, 이 인간 뇌는 comes into the world, 세계에 들어와. 근데 어떤 상태로? With some amount of, 약간의 유전적인 hardwiring, 타고난, 내장된 것이 있는 상태로 들어온대. 예를 들어서 for breathing, 뭐 숨쉬기, 울기, 그 다음 circling, 접하는 거 있죠. 그리고 또 caring about faces, 또 얼굴을 선호하고 돌보는 거, 이런 것들, 신경 쓰는 거. 그 다음 또 having the ability, 능력 가지고 있는 건데 to learn the details of their native language, 본인의 모국어 배우는 능력, 이런 거. 기본적인 몇 개는 타고나는 게 있긴 해. 이런 게 있긴 한데 그 다음 보니까 but, 하지만 compared to the rest of the animal kingdom, 이 동물 세계 나머지와 비교해 보았을 때 그럼 느낌 빡 와야겠죠? 앞에까지는 동물이 본능 가지고 살고 있는 건데 두 번째 문단은 인간 같은 경우 동물과 약간 달라라고 했었고 이 바로 뒤에 나왔던 내용은 동물과의
공통점 이야기였죠. 타고난 게 몇 개 있긴 해, 몇 개 있긴 한데, 하지만 나머지 동물과 비교해 보았을 때 우리 인간 뇌는 unusually, 남들과는 다르게 특이하게 실이 날 때부터 완성되어 있대. 여기서 느낌 빡 와야겠죠? 우리 인간은 아까 뭐라고 했어? 동물과 달라라고 했었고, 공통점이 있긴 해, 있긴 하지만 겉뒤에 보니 나머지 동물과 비교해 보았을 때 우리 인간은 타고난 본능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죠. 그럼 날 때부터 완성되어 있는 게 아니구나. 바꿔줘야겠죠? C의 incomplete. 바로 알 수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 조금 더 가보자. 뒤에 보니까 이러한 상세한 세부적인 와이어링 다이어그램, 어떤 배선으로 만들어진 그러한 표, 즉 우리 머릿속에 쭉 정리되어 있는 그러한 배선 도표 같은 것, 우리 뇌 안에 있는 그것은 is not pre-programmed. 다시 한번 나와 있죠? 먼저 만들어져 있는 것이 아니래. 그럼 완성되어 있는 거 아니었으니까 답시구나.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고요. 계속 가보자. 아예 만들어진 게 아니고 땡땡 뒤에 보니까 instead. 그럼 미리 만들어진 거 아니면 대신에 어떻게 되어 있는 거 아니? 우리의 유전자, 미리 있는 유전자 같은 경우는 give, 주고 있죠? 매우 일반적인, 전반적인, 즉 커다란 어떠한 direction, 방향만 주는 거야. 전반적인 방향만 주는 거였고요. For the blueprint, 청사진에 있어서, 우리의 신견회로망에 있어서 전체적인 큰 그림만 주는 거였고, 그리고 나서 이 세계에 대한 경험, 우리가 직접 하고 있는 경험이 fine tunes, 세부적인 조율을 해주겠죠. 뭐에 있어서? 그러한 전선 배치의 나머지에 있어서 세부적인 조율은 우리의 경험이 해주는 것이었고, 전반적인 것만 genes, 유전자가 주고 있다. 그 얘기인 거죠. 그래서 마지막 끝에 가서 보니까 이 문장부터 우리 인간 뇌의 능력인데 to shape, 만들 수 있는 거죠. 그 자신을. 즉 스스로의 모양, 뇌의 모양을 만들 수 있는 능력. 근데 뭐에 맞추어서? To the world, 이러한 세계에 맞추어서. 어떤 세계인지 보니까 그 세계 안으로 그것이 태어난, 즉 뇌가 태어난 그 세계에 맞추어서 뇌 스스로 모양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인간 뇌의 능력. 이 능력이 has allowed, 허락해 주었죠. 우리 종이 뭐 할 수 있게 해 주었다? To take over, 인수할 수 있게 해 주었대. 즉 완전히 지배하고 장악하게 해 주었겠죠. 뭐를? 모든 생태계를 전부 다 지배할 수 있게 해 주었고요. 우리 행성 위에 있는, 그리고 또 엔드 다음 보니까 시작할 수 있게 해 주었죠. 우리의 이동을 어디 안으로? 태양계 안으로, 즉 우주까지 비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었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지문 전체를 보니까 첫 번째 문단은 아예 날 때부터 타고나고 준비되어 있는 동물 이야기 한 다음에 우리 인간은 타고난 것보다 무엇이 크다? 스스로 경험한 게 크다. 이 얘기해 준 거죠. 그럼 답은 아까 두 번째 문제는 풀었죠. 두 번째 문제 C에 있는 날 때부터 완성된 게 아니고 incomplete, 날 때 완성이 안 되어 있다가 점점 더 배우는 것이다. 이 얘기였고, 그 다음 제목 확인할게. 제목은 무슨 이야기? 동물과 인간 차이는 뭐에 있어? 동물은 완성되어 있는 거였고 인간은 완성이 안 된 채 나온 다음 배우는 거였죠. 그럼 확인할게요. 먼저 1번 가서 보니까 인스팅트, 본능. 본능 자체가 주제인 것도 아닌데, 게다가 보니까 본능은 유전자라는 것이 그 모든 걸 결정한대. 이게 주제가 아니죠. 우리가 더 중요한 거는 유전자 외적인 거 중요한 거였기 때문에 안 되고요. 그 다음 2번 가서 보니까 the birth, 탄생과 그리고 도전. 뭐에 있어서? 뇌과학에 있어서. 뇌과학 자체 이야기 아니었죠. 아예 땡이었고. 그 다음 3번 가서 보니까 hardwired. 얘 뜻이 아까 타고난이었죠. 타고난 동물 대 adaptable, 적응 가능한, 개조 가능한 인간들. 답이죠. 첫 번째 문단은 아까 hardwired animals 이야기였고, 두 번째 문단이 바로 바꿀 수 있는, 개조 가능한, 점점 더 배워나가는 인간들 이야기였죠. 답 3번이구나 알 수가 있고, 나머지 거 확인해 볼게. 4번 가서 보니까 어떻게 동물과 인간이 인터랙트, 상호작용할 것인가, 생존하기 위해서. 아예 아니었죠. 우리는 지배했다고 했고, 필자 말로는 인터랙트 아니었고, 마지막 5번 가서 보니 무엇을 living things, 살아있는 것들이 배우는가, 뭐로부터? 세상의 경험으로부터. 이게 뭐가 틀렸어? 지금 세상 경험에서 배우는 것은 살아있는 것들이 아니었고 인간만 그렇다고 했죠. 그래서 답이 3번이구나 알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다시 한번 단어 중요한 거.
hardwired. 예, 꼭 아셔야 되고 타고난 내장된 이 뜻이었습니다. 그럼 이 지문은 여기까지 보는 걸로 할게요. 수고했습니다. 굿락.